조사. 자, 초등부 3학년 국어 보도록 하자. 자, 들으면서 적어요. 4단원이네요. 자, 글로 간단히 적는 경우 알아보기. 글로 간단히 적는 경우, 글을 읽고 간단히 적는 경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적는 경우,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를 때 간단히 적는 경우, 그죠? 간단히 적는 경우가 있어요. 글로 글을 읽고 인터넷에서 찾아 읽은 내용을 간단히 적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읽은 거를, 글을 읽은 거를, 역사책을 읽고 그저 중요한 부분을 그저 간단히 적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들었어. 누구와 어떻게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들었어. 그저 뭐라고 하니까 중요한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물 내일 뭘 가져오라고 얘기했어.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지? 간단히 적어야 되겠죠. 자,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를 때, 그죠?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죠? 적어 놓으면 될 거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싶은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죠? 간단히 적어 놓으면 좋을 거야. 자, 글로 간단히 적는 경우, 뭐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기준에 따라. 글로 간단히 적었을 때 좋은 점은 뭐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적은 것 같고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틀려요. 그죠?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오해를. 요 부분을 정리하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 글을 읽고 간단히 적는 경우의 특징 정리하기 보도록 하자. 자, 중요한 말이나 중요한 부분을 찾아요. 또 자신만의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원장님 위에서 아까 이런 거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그러죠? 기호가. 또 글에 직접 적을 수도 있어요. 직접 적을 수도 있어요. 글을 다 읽고 나면 다시 읽으며 적은 것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죠? 고칠 수 있어, 없다라고 하면 안 돼. 그죠? 또다 읽고 나면 종이나 공책에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읽고 나면 어떻게 제목, 중요한 내용, 인상적인 부분,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이야기를 듣거나 영상을 보고 글로 간단히 적는 경우의 특징 정리하기. 중요한 말이나 중요한 부분을 앉아서 그냥 복습하고 있어. 자신만의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나간 내용은 다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여서 들어야 돼요. 그죠? 집중해야 돼요. 또 듣는 동안에는 어떻게 최대한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없는데 내가 글씨 쓰는 게늘 있는데 듣고 정리할 때 그지 그걸 이쁘게 쓰다 보면 하나도 못쓸 수가 있잖아. 듣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들으면서 쓸 때는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돼. 다 듣거나 보고 나면 이제 그때 정리를 깔끔하게 해도 되잖아. 그지? 끝난 다음에. 그지? 집중해서 해야 돼요. 집중하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돼. 그죠? 중요한 말 같은 걸 찾아서 집중해서 기호를 사용해서 해도 돼요. 듣는 과정에 따라 적는 방법 정리하기. 듣기 전하고 듣는 도중이고, 그 다음에 듣고 난 뒤에. 듣기 전에는 왜 내가 이걸 듣는지 목적을 생각하고요. 아는 내용이나 경험, 비슷한 경험이나 아는 건지 경험을 떠올려요.
또 어떤 방법으로 적을지 생각해놔요. 샤프로 적을까? 볼펜으로 적을까? 빨간색으로 적을까? 생각을 해요. 들으면서 적는 방법. 적을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적어야 돼요.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첫째, 둘째 같은 말에 주의하면서 적어요. 그죠? 그런 말을 한다면. 기호를 사용해서 눈에 띄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기호를 사용해서 인상적인 부분 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들으면서. 알았어요? 듣고 난 다음에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사용해서 짜임새 있게 다시 정리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도 써도 돼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여서 정리해요. 더 보충할 내용을 떠올려서 정리해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하면 돼요. 듣는 과정에 따라 적는 방법이 각각 다름을 알고 알맞게 정리해요. 자, 교과서 내용이 세 개 나오네요. 훈맹정음, 훈맹정음하고 울타리, 검정소 이런 게 있네요. 하나는 전기문이에요. 전기문. 자, 우리말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한글 점자. 점자 알죠? 우리 계단이 난 계단 올라갈 때 손잡이 있잖아요. 그런데나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에 보면 옆에 볼록볼록 돼 있죠. 그죠? 한글 점자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박두성이라는 사람은 한글 점자 이름이 이 사람이 만든 한글 점자 이름은 훈맹정음이에요. 알았죠? 울타리의 못자국 훈화예요. 자, 훈화란 우리가 바르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을 훈화, 교장 선생님 훈화가 있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거친 말을 많이 쓰는 아이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거친 말을 쓰지 않게 된 내용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훈은 말을 조심히 하자예요. 인상적인 부분은 울타리의 못자국이 곧 상처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대요. 들으면서 내용을 적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밑줄, 별표와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눈에 띄게 나타내면 좋을 거예요. 검정소, 누런소도 훈화네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농부는 선비에게 귓속말로 말하였다는 내용을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훈, 남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말자. 원장님, 뭐 싫어하죠? 이르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막 얘가 먼저 했어요 하면 거의 다 안 들어주죠. 웬만하면 안 들어주죠. 왜냐면 본인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남의 단점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정말이야. 알았어, 다들? 안 들어줘, 원장님은. 응? 단점 얘기하는 거. 뭐하러 들어줘? 그지? 가치가 없어. 얘가 먼저 했어요. 이렇게 읽는 애들 거의 용서가 안 돼. 그럼 자기는 안 그래? 안 그러고 살아? 그죠? 그거 먼저 했다고 걔 앞에 있는 애를 혼내줘야 될까? 과연? 물론 아주 착한 애가 가끔 있어. 아주 가끔 있어. 만분의 일? 만명 중에 하나 있어. 그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우 그런 일이 별로 없어. 응? 우리가 할 일은 남의 단점을 쉽게 말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알았죠? 친구들 이르지 말아요. 선생님들한테 조금 억울하더라도 선생님 얘가 먼저 그랬어요 엉엉엉 이런 거 하지 마. 너무 웃겨. 그지? 걔 이른 애는 걔 친구 아닌가? 조금 전만 해도 좋다고 친하게 지나다가 왜 이르고 그래? 그렇게 이르려면 놀지도 말아야지. 원장님 생각인데.